안녕하세요. 렛미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할부형 렌트카인데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렌트카를 찾는 분들은 저렴한 대여료의 메리트를 느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선납금 없이 진행하면 더더욱 좋아하시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완전 반대입니다. 선납금 빵빵하게 들어가면 좋고요. 월 대여료가 높습니다. 할부형 렌트카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명의가 아닌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인수 시 내셔야 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월 대여료는 높습니다.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인수 시에 할부로 사는 것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거의 뭐 오령금 주고 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잔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캐피탈이 가져가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과되어지는 금리나 내부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여료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인수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상품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수에서 득볼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렌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름만 봐도 렌트잖아요. 그냥 빌리시는 겁니다. 대여료 안에는 금리도 있을 것이고요. 이 회사의 내부 수익률도 있고 또 영업사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렸을 때는 좋은 거지 인수했을 때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꼭 인수 원하시는 분들이 대여료도 저렴하고 금리도 저렴하고 인수 비용도 저렴한 상품을 찾으십니다. 이런 상품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캐피탈이 머저리도 아니고 이런 상품을 만들까요? 진짜 인수를 원하신다면 할부형 렌트카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기본금리가 4.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차를 어차피 인수할 목적이었고 선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더라면 보증금을 맥스로 넣으시면 됩니다. 할부는요 고정금리예요. 선수금을 넣는다고 해서 금리가 오르락내락 하지 않죠. 하지만 장기 렌트는 보증금을 넣으시면 금액에 따라 금리가 내려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하신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 가치에 해당되는 이익률이 빠진다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말로만 들으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계산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는 4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값,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 세만 넣고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올 현금 주고 산다. 4천만 원 차량값 플러스 취득세 7%, 보험료 80만 원씩 4년, 자동차세 4만 원씩 48개월 하면 4,800이 나옵니다. 똑같이 할부형 렌트로 돌려보면요, 무보증 시에는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보증금을 맥스로 넣는다 그러면 4,700만 원이 나옵니다. 36개월 하면 더 저렴합니다.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인수 시 취득세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전용 잔가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가 없더라도 잔가율은 존재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발생을 해요. 단 영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르기 때문에 잔가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인수 시 취득세도 4천만 원 기준이면 60만 원 안쪽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으니 추가적으로 차이는 더 많이 나겠죠. 수입차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캐피탈에 금리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수를 할 건데 잔가도 좋고 할인은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리 저렴한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수 시 가장 저렴한 상품 할부형 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계약이 되어지고 있는 상품이고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상당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캐피탈사 상품은 금리가 전부다.